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너무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그 해안가, 해변이 있고요. 그 제목을 보니까 Summer Loving, Best Countries for Dat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름날의 사랑인데요. 가장 데이트하기 좋은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뭐 그런 나라가 따로 있을까요? 자, 그런 주제로 서베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또 리스트가 뽑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나라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Some of your classmates may have become couples. 그쵸. 여름 방학 동안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어쩌면 이제 사귀는 사람이 생겨서 커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You might begin to question if you should be dating too. 여러분도 어쩌면은 나도 지금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Don't sweat it. 거기에 너무 힘빼지 마세요. You don't need to date now. 지금 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but let's take a look at the world around us. Right.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거기에 막 너무 이렇게 열을 내거나 막 마음을 쏟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그렇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How is dating life in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es? 다른 여러 나라와 문화 가운데 데이트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라는 거죠. 자, 이게 왜 무슨 내용 때문에 나왔냐면 바로 이 뒤에서 제시되는 이 리스트 때문인데요. In late June, 6월 말에 The US News and World Report. 자, 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는요, released a list of the 25 best countries for dating. 이런 거참 많이 뽑죠. 세계 뭐 20대 뭐 25, 100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최고의 25개 국가예요. 근데 무엇을 위한? For dating. 보통 뭐 여행, 뭐 맛집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데이트하기 좋은 가장 최고 25개 나라입니다. They gathered this information by surveying 16,200 citizens from 60 countries in 24 different categories. 자, 그들은 어떻게 이 정보를 수집했냐라고 했을 때 바이 이하 뒤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6,200명의 시민들을 조사했는데요. 그들은 미국 사람들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60개국이에요. 전 세계 60개국이고요. 또 항목도 25개의 항목에 따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16,200명의 사람들의 서베이를 해서 얻은 25개 리스트라는 거죠. Then they ranked the countries based on five qualities. 그래서 이제 5가지 어떤 그런 요소에 따라서, 자질에 따라서 이 나라들을 랭킹을 쭉 매겼다고 해요. 그 5가지 퀄리티를 볼까요? Friendliness, 어떤 친숙함, 친근함, fun, 재미, 그리고 attractiveness, 매력, 매력을 주는 거죠. Trustworthiness, 다 이제 명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trustworthy라는 거는 신뢰가 가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신뢰를 주는 것, 신뢰감, and approachability. Approach라는 건 접근을 하는 건데요. 접근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접근성, 신뢰도, 매력도, 재미, 친숙함. 이러한 항목에 따라서 랭크를 매겼다고 해요.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many amazing countries that are good for dating. 그래서 이제 결과를 뽑아봤더니 데이트하기에 너무 좋은 멋진 나라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Countries that made the list include Turkey, Mexico, Austria, Japan, Argentina, France, and Canada. 자, 이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들을 살펴봤더니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포함이 되었다고 해요. 터키, 멕시코, 오스트리아, 일본, 아르헨티나,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까지. But which country was ranked number one? 자, 그러면 과연 1번 네, 랭크가 된 나라는 어디, 1등은 어디였을까요? It was Brazil. 네, 아까 그 5가지 퀄리티에 따라서 이렇게 딱그 랭킹을 매겨봤더니 놀랍게도 요즘에 올림픽 하고 있는 브라질이었다고 해요. Famous for its fun, diverse cultures and sunny beaches, many respondents ranked it the highest for dating. 자,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재미, 그죠? 다양한 문화.
그리고 아주 햇볕이 쨍쨍한 그런 해변가들 이런 곳으로 유명한 나라이니만큼 많은 응답자들이 브라질을 가장 최고의 데이트 장소로 뽑았다고 합니다. Today, there are more options than ever as people travel with more curiosity and open-mindedness. 자, 오늘날에는요, 이전보다 더 많은 옵션이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World travelers will be able to find romance in unexpected places.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로맨스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What a time to fall in love. 여행을 많이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름도 사랑에 빠지기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one. You might begin to. 자, 여기 보니까, 예, 문장들이 That's right. 본문 속에 나온 문장을 이용했으니까 좀 더 기억하기가 쉽겠죠? Question. 우리가 question은 보통 noun으로 많이 알고 있죠. 명사로. 질문, 의문. 하지만 동사로 질문을 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나도 데이트를 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 그럴까 아닐까를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라는 뜻으로 쓰였죠. Number two. 자, 여기에서 무엇을 했다고 했나요? 그렇죠. 어떠한 리스트를 발표했다. 자료 같은 걸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한다라고 할 때 release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Number three. 자, rank를 했는데 무엇에 따라서 다섯 가지 자격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어떤 항목, 좋은 점이죠? 그게 바로 quality인데 다섯 가지니까 plural, 복수 형태를 썼죠. 자, number four, there are more options than ever. 자, 사람들이 여행할 때 갖는 거 뭘까요? 그렇죠. 호기심. 아, 여기는 어떨까? 어떤 문화를 갖고 있을까? 여기 음식은 어떨까? 이런 게 바로 curiosity가 되겠네요. The last one is unexpected places.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거였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